둘, 셋, 야! 여기가 어디야? 싫으나봐요. 일어나기도 힘들어. 숨차. 역시 숨차할 땐 담배 안 되죠. 이따 피죠. 자, 제군들. 지옥의 근영 팬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당신의 나약한 정신 상태 여기서 싹 바꿔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평생 지옥 캠프를 다니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일단 우선 소지품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 자, 주인조교 빨리 뒤져봐. 예. 알겠습니다. 자. 담배 가진 거 지금 있으면 당장 꺼냅니다. 아, 저부터 꺼내겠습니다. 저부터. 꺼내십시오. 저는 이거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 좋아, 주머니 좀 지져볼까? 저 진짜 없어요. 진짜 없구만. 자, 담배 있는 거 있으면 당장 꺼내십시오. 저는 담배 없습니다. 이거 그런 거 안 배워요. 아, 없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주머니 좀 뒤져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뭐 담배 부더기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아니, 조교님, 입 안에도 있어요, 담배가. 이렇게 담배를 많이 들고 다니야? 조교님, 여기 담배가 한 뭉텅이가 나왔습니다. 아, 이 자식들, 정신교육을 똑바로 안 됐구만! 여기는 바로 금연 캠프입니다. 바로 사살을 해도 된다는 뜻이죠. 말을 안 들으면 이 총으로 가감없이 쏴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참고로 말하지만 이건 실탄입니다. 아니? 아니? 숨차. 못하겠어. 못하겠다고. 빨리 빨리 움직입니다. 여기로 보내드립니다. 빨리 갑니다. 뛰어서 가지 않습니다. 누워서 갑니다. 도감을 하나하나 다 밟고 지나갑니다. 도대체 금연이랑 무슨 상관이야? 뛰어가지 않습니다. 용암에 다 빠지 하나하나 빠집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금연 캠프는 정말 지옥이야. 다시 반대로 돌아갑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난 도저히 여기 못 살겠어. 난 탈출해야겠어. 저 녀석은 즉각 탈출이야. 조교님, 이건 뭐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그 폐활량, 그 쓸모없어진 폐활량을 날리기 위해 바로 수영을 준비했습니다. 자, 빨리 반대쪽으로 건너갑니다. 출발! 오프! 이 정도면 빨리 갑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구만. 됐다. 아주 폐활량이 쓸만한가 봐. 아, 다들 재밌었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훈련 시작입니다. 쥐족이야! 알겠습니다. 아니, 훈련이 지금 시작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자, 이 가방을 메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걸 어떻게 입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 500kg야! 도저히 못 하겠어! 올라옵니다! 살려주세요! 정신력으로 해야 됩니다. 빨리 합니다. 빨리 건넙니다. 당신의 폐활량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다섯 바퀴입니다. 다섯 바퀴. 아저씨, 도망가세요 그냥. 아저씨도 한대 피실래요? 아, 물속에 담배 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안돼, 끔찍한 곳이야. 여기 또 어디예요? 자, 이곳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45m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45m면 누구라도 죽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훈련을 굉장히 잘 마쳤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자, 단계 한 개비씩 드시죠. 담배다! 담배다! 조교님,
불을 주셔야 피할 거 아닙니까? 아, 불은 제가 특별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아래를 보십시오. 어디? 담배를 피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45m에서 뛰어내야 해요. 저기에서 담배불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불구덩으로 드시겠습니까? 불구덩이로 뛰어내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안 필래요. 참을 수 없어. 빨리 담배. 난 그냥 버릴래. 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담배는 끊어야겠지.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 여보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담배 끊읍시다. 알았어, 끊을게. 금연 캠프는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 뭐야, 전화가 오잖아.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금연 캠프입니다. 잉에맨 씨는 오늘부로 퇴출을 당하셨습니다. 네? 아니 왜요? 잉에맨 씨가 캠프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아니 그럴 리가요. 캠프 안에서는 담배 절대 금지라면서요. 철통같이 감시한다면서요. 원래 담배를 가지고 와서 피우는 걸 저희가 어떻게 계속 감시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다시는 금연 캠프에 오지 마십시오. 저희 규칙입니다. 그럼 이만. 어? 어? 이 양반이? 여보 대체 뭐라는 거야? 아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주길래. 자, 저희는 다음 훈련 준비를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쉬고 계십시오. 네. 계십시오. 우리 선생님 잠시 이리로 와보시겠습니까? 아니 뭔데요? 선생님 그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 마라 피는 담배라고 아십니까 이거? 이게 방금 만든 거예요. 이거만은 이거 잠시 쉬는 다음에 이거 하면 끝장납니다 이걸로.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한 대만 딱. 볶음볶음 볶음볶음 볶음볶음. 야 역시 담배예요. 이 자식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되겠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너희들은 바로 퇴출이야. 선생님 진정해 보십시오. 돈 드릴 테니까 이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자식들. 퇴출 당했네. 이 정도 돈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좋아서 때리시자. 좋아요 갑시다. 아무래도 나는 거기까지 가서. 아, 나는 아무래도 금연은 안 될까 봐. 아유, 이 양반이 진짜. 아이고, 진절머리가 나 아주.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하, 오늘도 퇴근이구만. 아유, 아이 담배 한 대 피고 싶은 걸. 너 집에 가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담배 한 대를 펴 볼까나. 아, 맞다. 오늘 회사도 다 폈지. 아, 마트에 가서. 함부로 사야겠구만. 담배는 내 사랑이야. 절대 끊을 수 없지. 우후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택인의 아줌마 아니세요? 여기도 일하시나 보네. 아줌마 담배 함부로 주세요. 미안해 아빠시네. 아유 담배를 피우시나 봐요. 아유 피운지는 꽤 됐죠. 아유 그나저나 대기업 다니시는 남편분이 계신데 왜 마트에서 일하세요? 허허허허 아유 모르고 계셨구나. 저희 남편이 폐암으로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요. 폐암이요? 아유 그래서 애들도 있고 제가 돈을 벌어야죠 뭐. 그렇군요. 아유 안됐네요. 자 여기 담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폐암이 걸리셨다고? 아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끊어야겠지. 아휴 그냥 담배를 버려버리자. 아휴 아빠 왔다. 아빠를 위해서 집을 꾸몄어.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말 뭔데? 당신의 젊음을 잊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게 뭐야? 한번 들어가 봐요. 19대 인생 땡. 길빵 죽빵. 여보 이게 다 뭐냐고? 뭐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야 여보? 말을 해보라고 말을. 여보가 담배를 끊을 때까지 이 전단지들 모두 안 뗄 거예요. 아 이번엔 진짜 끊으려고 했어. 진짜 걱정 말라니까. 엄마 아빠가 또 거짓말 치는 거 같은데? 아빠 집에 왔으면 뽀뽀를 해줘요. 진하게 말해줘.